매장 점검하러 가는 길인데, 아, 차가 많네요, 새벽에. 연말이라 그런가 봐요, 연말이. 매장 점검하고, 오늘은 또, 이따 오전 10시에 또, 수원점 또, 간판 실축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니까 인테리어 공사도 그렇고요. 겹사겹사 오늘 또 수원점 매장에서 오늘 미팅이 있어서 하고 두루두루 오늘 또 바쁘게 또 움직입니다. 2022년은 매장을 지금 한 40개 정도 오픈 예정인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생각대로 잘 되는지. 도넛 가게가 요즘 많이 망해요. 결국은 뭐냐, 맛이거든요. 맛. 맛이 없으면 뭐든 안 돼요. 데코레이션이 이뻐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맛이거든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 데코레이션만 이쁘면 되는 줄 알고. 한마디 말씀입니다. 맛입니다. 아무리 옛날에 잘 나갔던 그런 도넛 가게들 다 망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작년서부터 많이 망해서. 그래도 제가 가리킨 데는 다들 잘 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 닫은 가게는 없습니다. 기본은 다 치고 나가니까 1매출 50, 60 제일 적게 미니멈으로 치는 데가 이렇게 치고, 많이 치는 데는 1매출 70에서 80, 주말에 100, 120, 130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치는 데는 일평균 150에서 200 치고 있고요. 무조건 맛입니다. 좋은 재료 쓰고 맛이에요. 그냥 빵 반죽 쳐서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배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맛이 좋아야 손님이 끊이지 않고 옵니다. 수원으로 이동합니다. 수원 매장하고 간판 작업해야 되고, 인테리어 이제 목스팀들, 이제 카펜터들 만나서 미팅도 해야 되고 해서 수원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른쪽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여기 왼쪽도 다 논이었는데, 다 지금, 왼쪽 지금 타워크레인 움직이잖아요. 여기 아파트 들어서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여기서 장사하는 거 다 만료했거든요. 근데 그때 일평균 한 250, 오픈 때는 뭐 한 400대 정도 찍었어요. 근데 장사가 꽤 잘 됐죠. 여기 하면서 안양에도 또 오픈했었고, 동네가 좀 장사가 되는 동네. 일단은 맛이요. 맛있어야 돼요. 맛있으면 장사 됩니다. 자, 왔습니다. 수원점.
오른쪽에 있는 가게입니다.